구독, 좋아요, 알림. 말하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너가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만큼 크게 만들어서 주는 거야. 좋아! 바로 그거야! 내 마음만큼 엄청나게 큰 빼빼로를 만들어서 오빠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할 거야! 자, 그럼 대왕 빼빼로 만들기 준비 시작! 대왕 바게트 빵! 냄비, 초콜릿, 여운 데코레이션 준비 끝! 자, 그럼 오빠를 위한 대왕 빼빼로 지금부터 만드는 거야! 먼저 이 초콜릿을 중탕시켜줘야겠지? 뜨거운 물에 그리고 초콜릿을 초콜릿이 녹고 있다! 이렇게 중탕을 해야만 잘 녹일 수가 있다고요. 우와, 초콜릿이 정말 잘 녹았다! 맛있어! 자, 그러면 붓을 준비해서 발라주는 거지. 자, 붓으로 쑥 담가서 쓱싹쓱싹. 오, 대왕 빼빼로가 되고 있다! 짠! 그 다음 우와! 우와, 엄청나다! 오빠가 좋아할 거야! 잘해줘야지! 짜잔! 대왕 빼빼로 5개! 예! 그런데 이렇게만 하니까 뭔가 밋밋하잖아? 맞다! 꾸며야겠어! 예쁜 구슬을 준비해주고 예쁘다! 구슬을 또 첫 번째 빼빼로 완성! 두 번째 빼빼로는 좋아! 두 번째 빼빼로도 완성! 세 번째 빼빼로는 짜잔! 와, 핑크색도 살살! 세 번째 빼빼로 완성! 다음 빼빼로는 구슬을 네 번째 빼빼로도 완성! 그 다음 노란색 크런치를 준비해서 쫙쫙 묻혀주는 거지. 마지막은 오빠한테 진짜로 좋아한다고 글씨를 써야겠다. 하트 오빠의 하트. 우와, 정말로 좋아해 빼빼로가 됐잖아. 대왕 빼빼로 완성.
이거 어떻게 하지? 애니야, 다 됐어? 오, 내가 만들었어, 봐봐! 진짜 잘했다. 오, 이거 봐. 이제 900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오빠 데리고 올게. 진짜? 기다리고 있어. 오, 알았어. 아, 어떡하지? 어, 긴장돼. 어, 어떡해. 어, 배고파. 아, 딱 한 입만 먹어볼까? 맛있는지 없는지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되잖아. 딱 한 입만 먹어보자. 이거부터. 진짜 페페로빵이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딱 한 입만 더 먹어볼까? 이건 무슨 맛일까? 이것도 내가 맛을 봐야겠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다. 이건 무슨 맛일까? 아, 오, 맛있다. 근데 이 빵에는 구슬이 있네. 오빠한테 주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먹어야겠다. 와, 아, 맛있다. 아무리 푸득한 것 같다. 이것도 먹는 거야. 애니언, 오빠 데리고 왔어. 이게 뭐야? 그게 이건 다 어디 갔어? 그게 맛 보다가 그만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다 먹어버렸네. 어떡해. 애니언,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